아, 됐어. 아, 왜 그래요, 진짜? 아니, 그 다른 데, 다른 데는 그 이몽룡이랑 그 멋진 남자들이 그렇게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우린 왜 이렇게 안 찾아오고 이거? 어? 아니, 왠지 몰라요. 왜? 아, 왠지 모르냐고요. 몰라. 아, 진짜 몰라요? 거울이 없어서 몰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래서 제가 요번에 뉴 페이스로다가 여섯 명을 쫙 모아놨어요. 믿어도 되겠는가? 아, 믿어도 돼요. 아주 꺾고 또 꺾고 이보다 더 꺾을 순 없다. 남자들의 마음을 한 방에 꺾어버릴 우리 소녀 꺾년이! 꺾년이가 왔구나. 꺾년이. 아, 꺾었어, 꺾었어. 꺾고 또 꺾고 꺾고 또 꺾고. 예쁜 소녀들만 산다는 소녀끌에서 온 휴엔 깡년입니다. 시청자가 부담스러워요. 아, 소녀끌에서 왔구나. 예, 예, 예. 어, 자태 봐요. 어, 아이고. 어. 아이고, 통화장실 춤을 여기. 아이고, 미쳐버렸어요. 이몽룡이. 또 있습니다. 꽁년이면 대체 뭘 또 있어? 아, 아니에요. 예쁘다는 소녀끌에서도 최고의 상 귀요미. 아주 간드러지는 귀요미. 소녀 살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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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이렇게 떨렸어.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저는 머리 이렇게 잘랐어, 다. 화목이에요, 화목. 화목입니다. 워킹 좋아, 워킹 좋아. 아이고, 살살이, 살살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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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이. 아이고, 아이고, 살살이. 그래, 우리 살살이 애교 한번 보여주자. 몽룡 오빠! 몽룡 오빠! 몽룡 오빠! 몽룡 오빠! 몽룡 오빠! 자, 그러면 다음! 오늘 또 무리수로 누구구나! 나쁜 애들! 뻥순이! 귀여워! 예뻐! 어, 황진이 같다, 황진이. 거기 앉아, 절로 와, 절로. 아, 저쪽으로 가야겠다. 잔디밭도 돌 밟고 오려고. 어, 이 아리야. 아이고, 우리 뻥순이는 장기가 네. 뭐야? 저는 입만 살아가지고 네. 입이 날라다니겠 좀. 어, 어떻게 날라다니는 거 한번 보여줘. 입이 날라다니는 거. 입이 날라다니는 거. 날라가서 날라가. 아이고, 무리수. 무리수야. 무리수, 무리죠, 예. 아이고, 아니, 뻥순이는 이런 애서 되게 잘하는데. 아, 시술이야, 시술. 옛날에 태어났었어야 돼. 잘못 태어났어. 이 프로그램 보고 있는 사극 관계자들 있을 거 아니야? 좀 봐봤죠? 여기 있잖아, 보물. 저 관계자들이 싫다고 보내줬어요. 반말이어서. 다음, 보름달처럼 환한 미소가 아름다운 과연 우리 막둥이는 한복 입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 카라콜에서 온 막둥이 나와라. 카라콜 막둥이. 막둥아. 시켜를 보내는 거지. 아, 안녕하십니까. 카라콜 자이언트 막둥이라고 합니다. 귀엽네, 귀여워. 아이고, 이제 됐지. 이제 몽룡이 만나야지. 아니요, 아니요. 조선팔도 남녀네들의 마음을 뒤집는 국민 첫사랑 우리 사랑이. 어머
아유 우리 사랑이. Let's go. 오자마자. 아유 오자마자 사랑아. 사랑이. 아유 사랑. 아유 오자마자. 아이고 우리 사랑이 국민들에게 전한 번하지. 사랑이 왔구먼. 아이고 아이고 저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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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사랑이까지 다 도착했네. 아이고.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한복 입어보니까 어때요? 아 아주 옛날 시대로 돌아간 것 같고. 빨리 사극 하나 했으면 좋겠어. 아니 갑자기 설만 했다 전라도 말랐는데. 아 어떻게 댕겨. 아니 오늘 각자의 캐릭터가 있을 텐데 약간 어우동 같은 느낌이야. 어우동? 응 어우동. 근데 어우동인데 약간 착한 어우동. 미쳐있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봐봐. 언제까지 이 말할지 지켜보자고. 음력 5로 1이 바로 설날 추석과 함께 3대 명절이라고 부르는 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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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오 하면은 단오. 널뛰기. 뭐 하는 날인지 알죠? 널뛰기. 널뛰기. 그네타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창고물로 머리 감기. 그렇지. 창고물로 머리 감기. 역시 살살이요. 사실 그 춘향 뽑는 것도 단오 날 뽑아요. 단오하면 춘향이지. 춘향이야. 사실 우리 춘향이가 조선시대에 그런 남정네들 마음을 울렸다면 최고지 최고. 우리 21세기 2012년 우리 남정네들 마음을 울리는 거 바로 우리 G6 아니요. 그래서 우리 G6 중에 최고의 춘향이를 뽑는 춘향이 선발대. 또 아이다운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아니 아니 근데 그 전에 사실 보라가 그 하와이로 아이고, 뮤비 촬영 가가지고 아 어쩐지 촬영장에 화나다 했더니 보라가 그러니까 오늘 보라 대신에 출사표를 던져 아주 대단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어디 우리 G6에게 출사표를 던져? 청춘불패 시즌1의 마스코트 데뷔 어린 안 돼 인형 같은 눈, 코, 입을 갖고 있는 안 돼 그래도 안 돼 하라고! 안 돼! 구하라? 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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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청춘불패 시즌 2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 되게 신선한 조합이라 그럴까요? 오~ 원래 G7이 함께했는데 G6잖아요. 그래서 저 한 자리 제가 좀 어떻게 들어가보면 안 될까? 아, 티오가 나나? 아, 자리 고정 자리 하나 한번 깨쳐보려고. 나는 환영이요. 아 나는 나도 찬성이요. 찬성이요. 우리 G6는 어때? 찬성 한 표. 찬성 한 표? 찬성 한 표? 너무 배타적이야 우리 지식들이야. 아니, 왜 이렇게 어색해요? 왜 이렇게? 걸그룹 만나면 왜 이렇게 말 수가 없어, 다들? 아니, 남자 오면 와! 뭐냐, 걸그룹 오면 아니 먼저 그럼 일단은 친해지길 바래. 우리 구하라 시즌 1에서 하라의 그 재미났던 얘기들 정말 많았어. 유치개그. 유치개그. 하라구의 유치개그. 왕이 넘어지면 뭘까요? 어? 왕이 넘어지면? 뭐지? 자, 풀어보세요. 뭐지? 왕콩? 뭐지? 아파. 아파, 아야. 아야. 뭐야? 여봐라. 뭐야, 궁금해. 여러분, 궁금해.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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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릴까요? 네. 킹콩. 아이고. 자, 이제 우리 하라도 왔으니까 우리 이제 몽년이를 만날 시간입니다. 몽년이 보고 싶어요? 어떤 몽년이를 꿈꿔요? 일단 하얗고 하얗고 등 넓고 등 넓고 어? 뭐야? 자, 제가 지금 하얗고 등 넓으면 북극 꿈인데요? 알겠습니다. 효연이 고마워. 키가 훤칠해야 한다. 키가 훤칠해야 한다. 또 있어요? 키가 훤칠해야 된다.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한다. 아. 알겠습니다. 듣기평가요? 듣기평가요? 자, 그리고요. 힘든 말을 찾으시오. 어떤 꿈꾸는 몽룡이? 목소리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좋았으면 좋겠다. 몽룡이처럼 이리 오너라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리 오너라. 목소리가 이리 좋았으면 오너라. 좋겠다. 이리 오너라. 하라구나. 전 동시에 같은 사람 아니면 돼요. 그래요. 기대했다, 기대했어. 너무 멀쩡한 걸 아니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네. 좋습니다. 또 지영이는? 네, 우리 몽룡이는
키가 크고, 키가 크고 힘이 세야 한다. 힘이 세야 된다. 아니 왜 힘이 세야 됩니까? 힘이 세야 된다. 아, 코끼리 내가 무거우니까. 아, 내가 자연스 베비니까. 들 수 있는 마담새 마담새. 힘 좋은 남자. 아니다. 이것만은 갖춰야 된다. 목록. 부모 오빠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야. 둘이 왜 이러는가? 항상 이렇게 하고 올게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고 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거 뭐야? 배우님 씨, 배우님 씨. 자,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최고의 그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힘 좋고, 와우. 키 크고, 목소리 좋고, 붐 같은. 붐 같은. 아주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그 이몽룡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블라인드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 저 안에 이몽룡 두 분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이 우리 또 살다리가 써니가 한번 불러보세요. 한 발짝 앞으로 나오시고. 몽룡 오빠! 네, 안녕하세요. 우와! 네,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대박, 목소리가 대박. 목소리가 배우예요. 어머. 성우 아니었어, 성우? 안녕하세요. 이거 내꺼, 이거 찜. 야, 오자마자 찜이야? 춘향 4호께서, 춘향 4호님께서 한번 여쭤보세요. 몽룡 1호님, 어떻게 이렇게 먼 길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춘향이 만나러 왔습니다. 약간 문제가 터졌네요. 춘향이 만나러 왔습니다. 아, 춘향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직업이 배우예요? 예, 배우입니다. 오! 1이요? 두 분 다요? 예. 야, 우리 춘향이가 인기가 좋네. 네, 어떤 춘향이를 원하십니까? 아, 좋다. 소연 춘향이. 우와! 몇 번이십니까? 잠깐만요. 내 당장 5번이야? 1번. 1번. 내 당장 달려야겠다. 아니, 잠깐, 앉아. 언니, 1번이라고? 평소에 춘향이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주 저... 눈여겨봤습니다. 눈여겨봤다. 나잖아, 나. 오케이. 눈여겨봤다. 아, 그러면 매주 빠지지 않고 봤습니까? 들었어. 저 지금 목소리가 원이오투요. 궁금하오. 정말 조심한 게 원이오투요. 키가 어떻게 되나? 두 분 다 되시사옵니까? 188이요. 통합을 올려라! 187입니다. 좋아하시나요? 아, 요즘 대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있어? 좋아하오. 아~ 사랑하오! 사랑하오! 사랑한대! 끝났네, 끝났어. 우리한테 반가운 대답은 아니, 아니에요. 자, 그럼 지영 곱게 한번. 몽룡 낭자. 낭자 아니야? 낭자야, 낭자야. 낭자야, 낭자. 낭자. 몽룡노령! 여태까지 출연했던 작품이 궁금하오.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란 드라마. 예스! 넝쿨! 시청률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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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적도의 남자의 와! 오 마이 갓!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알겠다. 다음. 그러면 이만 나와보라 해요. 뭐 우리가 판단해라. 아예 자문으로 갔다가 환경으로 갔다가 나와보라래요. 우리가 제가 자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배웠다, 배웠어. 몽룡 노련님 두 분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애교 만점을 좋아하오. 애교 만점을 좋아하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예쁜 처자를.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예쁜 처자를. 자, 누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어. 보고 싶소. 랭크 얼굴을 보여주소. 보여주소.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서울시 강동 15번지요. 예. 여러분께 몽룡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련님!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자, 이게 G6 첫 인상 어떤가요? 실제로는 다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모두들 이제 어려워서 그런지 네. 피부들은 다 좋고요.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다. 어떠세요, 실제로 보니까? 정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감사합니다. 딱 정신이 갑자기 딱 드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애교 누구였어요, 애교? 애교 만점을 좋아하고. 애교 만점을 좋아하고. 아, 애교 좋아요. 애교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1번. 우리 뻥튀기 늦게 왔어. 예원이가 스케줄 때문에 늦게 왔어. 한 30분 늦었어. 30분 기다렸어. 네. 30분 기다렸어요. 자, 상황 갑니다. 도련님, 제가 좀 늦었죠? 시간이 몇 시요? 잘해, 잘해.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딜 만드는 게. 때려, 때려. 뭐야? 어떻게 보셨어요, 첫 번째 애교? 아주 관능적으로 봤습니다. 관능적으로? 네. 그렇죠. 직접적으로 들이대는 애교였어요. 네. 자, 절제는 애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래. 동작 하나하나 놓치시면 안 돼요. 다른 남자 도령이랑 그네 타는 걸 봤어. 같이 그네 타고. 자, 수지 양이 왔습니다. 오해였어! 오해였어! 안녕하세요. 그거 다 오해예요. 그것은 오해였어. 요즘 말이야. 오해였어. 무조건 애교. 아니 이게 제 애교가 있어요. 수지 애교, 수지만의 애교가 있어요. 말을 안 해도 되네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동작 하나하나나 네. 오해였어. 갑자기. 그냥 오해요. 미안함이 묻어있어요. 오해였어. 근데도 애교예요. 네. 지나가다가 부딪혔어요. 미안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거. 첫눈에 반해. 지나다 비다. 눈으로 얘기하는 거. 응. 이거다. 진짜 나가. 걸렸어. 낭자, 괜찮소? 일어나시오. 눈으로 얘기 무슨 말이야? 나 저런 거 처음 봐, 진짜. 아, 눈으로 말해 왜? 원래 언니가 남자들한테 있는 거. 괜찮소? 아파. 내가 뭐야? 들고 가야 돼요, 빨리 읍내로. 잡아주시오. 잡아주시오. 야. 애교 어떠셨나요? 아, 그냥 말을 안 해도 살살 녹네요. 자,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애교하면 이분이죠. 써니. 써니, 사랑해. 소개받아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바위 앞에서. 자, 레디, 액션! 50대가 됐는데? 50대가 됐는데? 잘한다, 잘한다. 언제 오는 건데? 잘한다. 나 기다리다가 다리 부러지겠다. 아유, 잘한다. 여기 파야. 띵띵! 머리. 가시지요. 아이고. 질문 있어요. 질문 뭐요? 너무 이렇게 애교가 많은 거 좋아요? 근데 진짜 10대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애교. 한 아니고 10대가 좋아. 저도 물론 좋아하지만 연령별로 이제 따졌을 때는 이제 10대. 와, 뽀로로다. 네, 아이고. 진짜 처음 쓰시면 대단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지영 막둥이. 남자. 자, 가마인데 한양에 차 가마가 너무 많이 막혀서 뒤에서 운전 잘못해서 받았어요. 자, 레디. 액션. 어, 많이 다쳤나?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야, 잠깐만. 야, 나봐. 누가? 잘했다. 괜찮소. 카라는 눈으로 듣. 나 못 당했는데 어떡하죠? 애교. 야, 계속 애교. 이거. 선수야, 선수. 저는 괜찮소. 저기 뭔지. 보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강지섭인데. 아니, 강지영이면 전 강지섭인데. 아니, 뭐.
이분 애교 보여줄지 혼자 우산을 쓰고 오늘 오셨어요. 양산 쓰고 오셨는데 강연이 애교. 몽룡이가 바람이 났어요. 다른 여자가 좋다고 간다고. 그 마지막 가는 장면. 잡는 거죠. 기대가 잡는 거. 그 절실한 애교. 자 레디. 액션. 도현님아. 도현님아. 어머 도현님아.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귀여워. 귀여워. 누가 꽂혔어?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정말 다른지. 안 된다. 에이. 아우야 어떡해. 아우야 어떡해. 죽은 자식은 아니었어. 그럼 좋다.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너의 춤을 보고 싶구나. 그 사로잡지 못했지만 수지는 사로잡았다. 수지 잡았다. 하지 말아라 이거 한번 해줘. 수지님아. 아 귀여워. 하지 말아라. 안아줘요 수지 안아줘요. 안아줘요. 좀 이상한데? 아이고. 버릇됐어요 이렇게. 선배도 후배도 안아는 것도 해줘요. 최고의 애교 출연이다. 누굽니까? 예원! 청춘돌쇠를 제가 모니터를 많이 했어요. 네네. 이때, 이때 동안 많이 시청해 왔는데 예원 씨가 항상 소외를 받더라고요. 어. 그러면 지금 두 사람 마음. 아 그런 건 아니고 노력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서 진심이 보여서. 아. 네. 마음이 통했어. 자 이제 강동원님이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이 좋다고 했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예쁜 처자를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예쁜 처자를 최고의 스마일 춘향이겠습니다. 먼저 써니야 부르면 써니 쫙 돌아보면서 웃는 모습. 자 써니야 써니야 웃음이 장난 아니었어요. 예, 예.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웃음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공격을 받는 느낌이 좀 조금 들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랑스러웠다. 예. 좋습니다. 사랑스러웠다. 자 다음. 다음은 자. 우리 또 1위를 했죠. 예원이. 예원아. 이관왕이 될 수 있느냐? 아, 자 들어보세요. 왜? 내가 할 거야. 목소리 봐. 내가 할 거야. 키리. 액션. 예원아. 예원아. 역시 예원이가 이제 뭐 동작을 쓸 줄 알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뭐랄까 좀 확신이 없는 웃음. 어. 약간 자신 없는 모습에 좀 뭐랄까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계속해서 불쌍했다는 선생님 얘기. 한번 했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누구 할까요? 지영이. 지영이는 포인트가요 눈웃음 그다음에 네네. 선분홍색 잇몸 너무 귀여워요. 네네. 자 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지영아. 지영아. 아니 다 바보가 됐어. 이렇게 웃는 거 좋아요. 진짜 웃어. 진짜 웃어. 야, 지영 타임! 지영 타임 맞다, 지영 타임! 진짜 웃어. 지영아! 이거 미연 웃음이야. 아주 어디 터져 볼 줄이야. 하라라. 그하라! 하라고! 하라가 이 사진들 인터넷에서 보면 와, 이 사진 진짜 잘 찍더라고. 장난 아니죠? 응! 지금으로 보는 거야? 하라의 아주 화보 같은 환한 미소. 큐! 하라야. 하라야. 뒷모습이 느껴지지? 짱이다. 뒤에서도
강지섭 씨가 뒤에서 짱이다. 아니 이몽룡 짱이다라고요? 짱이다. 깜짝이야. 나랑 하라고. 바로 대결 들어갑니다. 마음을 떨리게 수지. 이거 제일 부담스러워요. 레디 액션. 수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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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받았어. 야야, 보여주기 싫다, 보여주기 싫다. 자, 우리 미스 양산 나와주세요. 미스 양산. 양산 언니. 나와주세요. 레디. 자. 액션. 시작. 효연이 진짜 떨렸나봐. 떨리면 얘 항상 그래. 다시. 어떡해! 아이고! 액션! 효연아. 울어? 효연아. 어떡해! 효연이 진짜다. 진짜 떨린 거야. 아, 왜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뭐 지지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진짜네. 이렇게 차려 입으니까 또 못 하겠어요. 진짜? 자, 최고의 미소 춘향이 1위 누군가요? 자, 과연 예원이가 이관왕이 될 것인가? 1위는 1위는요? 1위는 1위는요? 1위는 구하라 씨. 레디 이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고 사진. 하라야. 사진 찍고 사진. 하라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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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현 씨, 이쪽, 네? 이쪽에서 찍어. 아, 너무했어. 3천 개 아니 여러분 이거 나중에 안 찍으면 후회한다니까요. 자, 레디. 액션. 하라야. 하라야. 네. 우리 단호의 전통 문화 체험을 통해 가지고 네. 최고의 춘향이와 최고의 몽룡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구 한번 외치고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청춘향 영원하라. 청춘. 노래하는 우리 중에 정말 대표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그네타기예요. 그네타기. 그렇습니다. 사실 그 춘향전에서도 네. 단호 때 춘향이가 그네 타는 모습을 우리 이몽룡이 보고 하늘에 딱 반했잖아요. 사실 그냥 그날만 타면 예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관역이 있죠? 네네네. 관역이 있는데요. 노란색이 청포머리 감기. 네, 그리고 연지 곤지존이 있고요. 네. 사실 그 청포물이 그 단오날에. 네. 아, 그럼요. 우리 안악 청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그 비듬이 안 생기고. 머릿결이 좋고. 네. 굉장히 잘 흐르고요. 그리고 향도 오래 가고. 향도 오래 가고요. 아. 그리고 부스럼도 없대요. 아이고, 예, 좋네. 예. 그리고 흰색 화이트는 몽룡이가 보고 싶은 거 다 해주기. 소원존. 소원존. 몽룡이 소원존. 소원존. 네. 그러면 바로 원하는 거. 몽룡이가 던졌을 때는 춘향이 소원존. 그럼요, 오케이, 그럼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행복해하시는 이 분홍색 금가락지존. 축하드립니다. 우와. 띠링. 와. 이게 순금으로 된 가락지를 드리기 위해서. 아, 수지 씨. 뭔가요? 그네를 타다가 신발을 던져서 이 모양 그대로 고무신이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유럽 여행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옵션이 하나 더 붙었어요. 와, 나 간다. 그러니까 그냥 그네만 타지 마시고 이 단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네. 이 단어나 금 가져가면 부모님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구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청불의 기둥 월매 도전! 그래. 월매? 월매! 어머니! 돌아가신 할머니구나. 제가 좋아하는 게 지미 집에 왔어요. 과연!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갑니다.
그냥 쑥 갔잖아. 그렇지. 그냥 쑥 갔잖아. 그냥 쑥 갔잖아. 그렇지. 아. 아! 이거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와, 야, 이거 가능성 있다. 아...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연지곤지. 네. 연지곤지가 스티커가 여기. 아니고 립스틱으로 하는 거 있어. 네. 무서워. 직소. 광대다. 광대가 나타났다. 자자. 장보문. 장보문. 어이, 가발을 깎으면 어떡해. 너무 아, 이거 빌린 건데 괜히 했을 건데. 아, 미안해요. 말려서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오늘 영화에 나오는 그. 아, 그래요? 웃겨요? 무서워.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여러분들도 잠시 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옛날 그 공포물 쪽에서 나오는 재현하는 그 이모 같죠? 자, 지금 또 여러분들 또 웃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원 나와라. 예원 나와라, 우와. 잘 어울린다. 자, 갑니다. 사겨. 정찰 불러요. 준비. 준비. 조연씨 갑니다. 시작. 목말려 진짜. 목말려. 시트콤 대사였어. 목말려 진짜.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말 무한대로 하. 여러분. 여러분. 빨리 해야 돼, 빨리. 제가 누군지 아시죠? 났어 지금 고무신은. 네, 났는데. 자, 그녀 출산한 고무신이 나왔어요. 또 웃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여보 빨리. 언니 진짜 진심을 담아세요. 아씨. 아씨. 야, 아이씨가 뭐야 진짜. 진짜 짜내서. 아씨. 또 그네 출산 방법으로. 그러면 선 전공남부터 갈게요. 네. 유럽 여행이라고 하라. 이야, 눈이 생겨. 야, 너무 잘했어. 눈이 생겨. 여기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혹시? 저 요 사실 요 존이 네. 사실 완전 벌칙 존이거든요. 완전 벌칙. 예, 요거는 이게 한 마디씩 하면서 연습 볼이 이게 통통하잖아요. 네. 한 마디 이렇게 꼬집으면서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이 되게 나빠요. 네.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 볼 저볼 되게 느낌 이상하다 근데 볼이. 안녕하세요. 처음 만나요. 둘이 안 친해요, 그리고. 네, 초면에. 처음 봐요? 아, 처음 보는구나.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참. 어우. 한마디 하고. 청불에서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아, 좋아. 좋아. 표정 봐. 수고하셨습니다. 초면에. 네. 저는 안 꼬집을게요. 초면인데. 어? 마음껏. 연아. 연아. 어떻게 했어? 아유, 귀여워. 손 내려요. 와. 아, 못 낸다. 아, 안 낸다. 부럽다. 얼굴 진짜 빨개졌다. 이렇게. 아, 귀엽다. 귀엽다. 앨범 나오시길 바라요. 잠깐 타임. 왜요? 배수가. 어, 너무 좋고. 소리가 났어요. 진짜 붙어있어요. 잠시만 좀 보여줄게. 붙어있어요. 아니, 아까 보여줄게. 고맙습니다. 김희진 타임. 한마디. 김희진. 금가락지 해서 제 손에 끼워주세요. 아, 자, 갑시다. 날라가. 제일 높아요 지금. 조심해. 꼼짝아. 좀 될지.
맞아. 아, 괜찮죠? 자, 촛불 한번 꺼주세요. 자, 촛불 지금 3개 있죠? 자, 소원 가죠. 춤 보여줄게요. 춤. 춤. 아, 원은 소원이 아닌데. 어떤 춤? 소원대로. 팝핀에 대가요. 우와. 힙합, 쿵팝. 갑니다. 우와. 가량 득템하시네요. 자, 이제 다음은 바로 우리 귀염둥이 그대의 시간이에요. 우리 막둥이 처자님. 아이고, 정지. 우리 애기. 지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고통이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의 수지! 아, 근데 또 왼발이 돼서 왼발! 저도 하나 보아라, 감겨 보아라. 알겠습니다, 마니. 아이고, 염색을 많이 하셨나 봐요. 염색. 머리가 뻑뻑하네요. 말이 많다. 비슷한 말이에요. 저기 춘향님, 그 녹차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그다음에 요구르트인데 뭘로 드릴까요? 아, 치워. 미역실 아니에요, 미역실. 여러분, 만약 유럽 여행권 획득을 하면 같이 가겠다. 어, 수지, 하라. 지영은 아버님한테 허락을. 오, 예. 그렇사옵니다. 아, 근데 가기는 좋습니까? 쑥스럽잖아요, 같이 가면. 뭐 친해지는 거죠? 왜 쑥스러워요? 뭐 쑥스러워? 되게 진지하게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요. 다요. 저는 막내가 뭐 이렇게 잘 알아. 자, 그러면 과연 멋지게 남자로서 보여주냐? 강지성! 저도 지미집. 네. 아, 가까이 좀 해요, 지미집. 감독님! 청춘불패 고정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연기생활 6년 과연 강지성은 앞에 넘어가야지 금가락스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 뒤에 강지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지성! 위험할 텐데? 과연 강지성은 그 강력한 실력으로 잘 등가락춤 딸 수 있을까요? 우리 막둥이 지영이 함께 보시죠. 지영이 바보 같아. 지영이 너무 놀랐어. 거의 표정은 출발 드림팀이에요. 출발 드림팀이에요. 어? 1자로 가야 되는 동물이니까 마운트가 아 정동남주는 동호예요 뭐야? 아 참 동호예요. 아 이거 어려워요. 네, 자 우리 강지섭 씨. 어, 잘 그렸다. 됐어요? 인도 왕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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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스테. 어, 인도 왕자와 공주가 만났어요. 나마스테. 어 그림 좋다. 어 그림 좋다. 왠지 낯설은 그게 생겨요. 네, 도련님. 진실로 이 물로 머리를 감으면 이가 없어지느냐. 있으세요? 도련님,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구 할까요?
하시는 꽝연이. 꽝연아 가능성이 있어. 내가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잘만 골라. 아, 근데 저 이런 가락지가 진짜 좋아요. 아직 금가락지와 우리 유럽 여행권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다 나왔거든요. 그렇죠. 오! 사람다잖아요. 거의 뒤로 눕는데. 와! 아, 보자. 잠깐만,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 하투나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재밌죠, 재밌죠. 강강이 재밌어. 안녕하세요. 아, 재밌어. 다음 번 더. 가볼까? 무서워. 저 간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두 순간 뒤로 갔어요. 지금 손잡이 부분에 정확히 껴들어갔어요. 와, 진짜 못해요. 이거 뺄 수도 없어요. 정확히 껴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손으로 해도 진짜 못한다. 정말 야.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 자, 이제 지미즈는 효연 전용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름 좀 붙여주세요, 강아지 이름 같은 거. 지미야. 지미. 지미야. 지미. 지미. 이제 부모밖에 아니에요, 제 거예요. 단호하면 뭐겠어요? 씨름! 씨름 정답입니다. 씨름! 예, 예. 근데... 씨름하면 수지가 있는데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불공평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단호 풍습 중에 하나가 도장찍기예요. 단호의 도장을 만들면 신수가 좋아져서 도장을 만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모든 아이고. 행운이 기대길 바라면서 저희가 도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 우측에 여러분들 도장이 준비했습니다. 해서 이번 나왔습니다. 순서는요. 바로바로 바로 네. 단호맞이! 발도장 슛! 일단 1등에게는 우리 선물이 넘어왔습니다. 바로 금가락지를 진짜 1등 같아요? 네,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게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열심히 하셔서 금가락지까지 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꽁년이 하라! 그리고 신꽁년이 가요! 지영이 뺏겼다. 아, 간을 보고 있다고. 경기 끝났네요. 네, 경기 끝났어요. 저기 씨 좀 봐주세요. 나 바지가 벗겨져. 바지가 벗겨져. 아, 대놓고 끝났어요. 이거 됐어요. 우와, 지금. 여유 씨 기분 좋으세요? 빵 쳤어요. 자. 지금 올라갈 사람만 올라갔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뭐 수지가 이기겠다, 써니가 이기겠다, 하라가 이기겠다. 이제부터는 몰라요. 그렇죠. 이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올라가게 되나요? 세 분이 동시에 갑니까? 세 분이 동시에 그냥 결승을 하는 걸로. 아, 진짜? 예, 예. 기다려. 난 찍히기 싫어. 자, 그러면 무슨 기가 딸려요. 결승전 전에 또 축하 무대가 준비가 되었냐? 좋아요!
어떻게 풀어가는지 봅시다. 어, 지금 수지한테 몰렸어. 이러지 마요. 뭐야? 하지 마. 어, 여보요. 수지야, 이게. 수지야, 금가락지야. 이겨내. 수지야. 수리를 틀라. 금가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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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이겨내. 지르고 난리 났다. 수지, 안 돼. 수지 이겨내! 수지야! 수지 달라! 이 언니들 무섭다. 무섭지 무섭지. 어, 수지 이 언니들 무섭다. 그놈의 금가락지가 뭐길래? 여러분, 이 사이에 수지가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수지는 30초 만에 아웃됐었어요. 이 둘에게. 지금 우리 목룡 두 명에서 뭐라고 하죠? 야, 너네. 어기야 디어차. 어기야 디어. 어기야 차. 맨머리 가자 한다. 누구나 이겨라. 누구나. 누구나 이겨. 누구나 이겨. 어기야 디어. 이렇게 재밌다. 지금 기억나요? 어기야 디어. Let's go. 어기야 디어. 어기야 디어. 어기야 디어. 맨머리 가자 한다. 이 경기 매니아 생겼어요. 수지. 수지만 좋아한다. 수지 어서 오세요. 자, 타임. 수지 귀여워. 네네. 게스트로 와서 경기까지 이렇게 피터지게 해준 하라한테. 야, 이런 거면 왜 이렇게 싸워요? 아, 뭐야? 아, 뭐야? 야, 선물로 하라한테. 아이고, 아, 멋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언니? 우리 또 걸그룹들의. 그래도 나죠? 이게 또 걸그룹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걸그룹 경기 끝장 끝입니다. 고생 많이 하셔서 최고의 시장을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헷갈리는데? 열심히 한데다가 그걸 열심히 한 이유가 있었어요. 시름도 굉장히 피뜨리게 하셨고. 가져갔죠? 헤라가 가져갔죠. 자, 같이 해본 결과 이 미모로 보나 체력으로 보나 최고의 춘향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일단 뭐 마음이 살짝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할 기회를 드릴게요. 강도령님들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인이 참, 참으로 도련님들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아, 왜요? 저희는 강씨. 가족입니다. 아, 강씨. 강씨여서. 어디 오시죠? 나 저 본명이 김씨입니다. 아, 김씨. 아, 어디 오시죠? 저도 이제 본명이 김씨입니다. 오늘 김도령님들의 이끌어주심에 저의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다양한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우, 맞아. 아이, 말 너무 예쁘게 하는데? 아이, 어떡하지? 힘들어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바꿔요. 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어, 긴급해. 긴급해. 역시 강씨 집안이 최고라지요. 김내원이 진짜 잘하더라. 아니, 본인이
또. 또. 아니 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대로 가시죠. 아 그대로 그대로. 자 그대로. 반전의 반전. 드디어 운명의 시간입니다. 지금 앞에 놓인 여섯 개의 음료 중에 네. 한 개는 달콤하고 시원한 콜라고요. 네. 나머지 다섯 개는 여러분 전신 번쩍 드시라고 고3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3차는 어디에 좋아? 고3차가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요. 고3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예원양. 예원양? 어디에 앉을까요? 예원 원. 1번. 예원? 예원 원. 예원 원. 1번. 왜 지금 대구가 터진 거예요? 자, 효연 몇 번에 앉으실까요? 지금까지 좋은 추억들로만, 좋은 기억들만 있는데 네. 끝까지 네. 좋은 기억만 남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여기 갔어요? 저희를 못 쳐다보세요. 어, 6번으로 가시러 갑니다. 6번? 자, 네. 6번. 왜, 왜? 자, 여러분. 지영 씨는 일단 2번이죠. 어, 2번. 일단 2번은 뭐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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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씨 앉으시고 이렇게 써니 씨 앉으시고. 네,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틀었어요. 네. 자, 예원. 네. 우리 도련 님은 믿는 마음으로. 네. 도련 님, I believe you. 네. 이제 우리 지영 춘향 오라버니들을 믿겠사옵니다. 뭐예요 저? 마시세요. 저 과연 맛있을 거예요. 어 콜라. 어 맛있게 먹는데? 응? 응? 콜라 맛있어? 응. 어 원샷. 이거 콜라예요? 콜라는 네가 해야지. 네 일단 일단 조금 쓴 거 같은데. 도매겨봐 도매겨봐. 원샷 하래봐. 오, 쭉쭉 먹는데? 오, 오. 맛있어? 오. 어? 콜라? 끝에가 문제다. 뭐지 이거? 야, 한번 마셔볼게. 진짜 모르겠어! 아니, 잠깐만. 다시 내가 먹어봐야겠는데? 대장균이냐, 대장균? 미각 이러냐, 쏘아주겠구만! 야, 잘 참는다. 야, 제발! 고3자가 고3자라고 한 번에 티내줘, 나 먹지 않게! 대장금이야, 누가 길었어. 자, 이제 수지, 써니, 효연. 수지! 몽룡이를 생각하면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맛있지? 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지? 어? 맛있지? 맛있어? 신영 언니 너무 맛있어. 몇 차례 마시는 거예요? 어, 아니, 잠깐만! 써니냐, 효연이냐, 효연이냐, 써니냐? 어, 이게 집안 싸움이 됐어요. 자, 예. 동시에 마시길 바랄게요. 시작! 효연, 쭉쭉! 효연! 원샷? 효연이에요, 지금 써니예요. 써니 언니! 효연! 더 마셔! 둘 다? 언니, 더. 맛있죠? 나가! 어, 오! 진짜? 아닌가? 이렇게서 오늘의 춘향이는 써니! 최고의 춘향이를 뽑긴 했는데요. 네. 이도령을 뽑진 않았잖아요. 뽑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 기다리셨습니다. 장독대! 장독대를 뽑아요? 버림받은 우리 춘향이들이 장독대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진정한 춘향이를 뽑으면 네. 이몽룡이 되는 거죠. 어, 이것도 반전인가요? 반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몽룡을 가리러 장독대로 고고! 자, 정말이 저희 장독대 예. 안에는 우리 G6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써니를 고르는 그분이 바로 이몽룡이 되는 거죠. 어, 써니가 들고 있는 건 아마 삼계탕일 거니까 오늘 몸보신하시라고 네.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춘향이와 이몽룡이 백신 먹는 모습 아오. 연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힌트로 그녀들의 비명소리 살짝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번 비명소리. 어, 몰라요, 몰라요. 어? 자, 2번 비명소리. 어, 몰라요.
자, 3번 비명 소리. 3번 알다. 아, 아니요, 저도 처음 몰라요. 듣는 소리예요.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이거 네, 본인의 몰라요. 스타일이니까. 4번. 자, 5번 비명 소리. 살짝 들렸어요. 네. 살짝 들렸어요. 자, 6번 비명 소리. 크게 들렸네. 지영. 6번 지영. 가는 다시 생겼어. 우리 네. 강동원 씨부터. 네. 써니 씨를 찾는 거죠, 제가? 네네. 써니를 찾으면 바로 이몽룡이 됩니다. 우리 춘향이를 찾게 되면 이몽룡이죠. 네. 아, 근데 저 알겠는데 이거 한 번에 찾으면 재미없지 않아요? 아, 몇 번 같은데요? 5번이요. 5번이요? 네. 네네. 아니, 저희도 그런 거 없어요. 예. 아, 리얼로예요. 아, 이거 재미없어서 어떡하지? 아니, 아니. 예. 죄송합니다. 3, 2, 1, 오빠! 제대로 뿌려줬습니다. 뿌리는 것도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 죄송한 표정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제가 딱 걸었을 때는 되게 청진 너무 청진나만 네. 웃겨서 뒤로 넘어갔어요. 자, 강주섭 씨 출발. 네. 자, 1번 안 바꿉니까? 바꿀 마음 없어요? 아, 바꾸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진짜 비슷했는데 네. 아니 뭐 본인 느낌 가는 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4번으로 하겠습니다. 4번 첫 느낌을 믿어야 되는데 1, 2, 3, 4 3번 자, 3, 2, 1 세대 무조건 3번 지영이 여기 있네. 지영이 아니었어? 6번 아니에요. 반전이죠. 지영이 3번 여기 있네. 지영이 여기 있네. 4번도 아니에요. 자, 이제 확률은 25%입니다. 네. 저 4번 가겠습니다. 4번. 네. 출발. 출발. 저 3번 가요. 3, 2, 안 말리세요? 싸하다. 오픈. 안녕하세요, 써니. 맞다. 자, 수지 어머니. 자, 이제 1번, 2번, 6번이 남았어요. 강지섭 씨, 출발! 출발! 1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자, 앞에 보시고. 춘향에게 한마디. 내 너를 봉인 해제 해줄 터이니 나랑 함께 떠나자. 3, 2, 1, 오픈! 6번인데요. 네. 아, 제가 6번 하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셔도 돼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원아. 예원아. 자, 동시에 열어주세요. 지금 준비하세요. 마무리 준비 다 했어요. 넘길 떠날 준비하십니다. 예, 예. 예, 우리 지섭님. 자, 3, 2, 1, 오픈! 멤버들과 좋은 시간 네, 가져서 너무나 기분 좋고요. 그 선배한테 너무 고마워요. 아, 금가락지. 네, 금가락지 받아서. 자, 지섭 씨, 저희가 아까 감독님 고정시켜주세요 하셨는데 지금 네. 기분은 어떻습니까? 변치 않았나요?
하고 싶고요. 아~ 하고 싶고 언제든 초대해 주시면 우와. 할 의향이 있으니까. 이야, 우리 가족입니다. 자, 아, 오늘의 이몽룡. 몽룡. 네. 동호. 아, 저는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고요. 정말 네.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분들 이제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정말 에너지 200% 충전시키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은 단호 특집이었잖아요. 네. 춘향이와 이몽룡이 꽃가마를 타면서 그걸로 예.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보기 좋네. 써니 앉으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9분만의 시간으로 보내죠. 지영 씨 부탁드립니다. 청춘이요, 영원하라. 가져버린 나로 인한 삶에